어머머머, 아내를 위해서 아침부터 해장국 끓이는 거예요? 취직 잘 했네. 이런 남편이 어딨대요. 대한민국 남편들, 박준규 씨 밥만 따라가자고요. 어디 났어? 나 지금 우리 많이 밀어나셨어요, 그래? 나 어떻게 들어왔어? 잘 들어왔어. 저 동네 떠나가지고. 진짜? 그 슈퍼 앞에서 왜 남의 커플 술 먹는데 거기 끼어가 같이 술을 먹고 있냐? 아는 사람이야? 내가? 너 몰라? 웃긴다. 내가 진짜 그랬어? 정신 차려. 에이, 거짓말 하지 마. 원래? 나 앉으세요. 야, 이게 웬일이야? 내가 맛있게 당신을 주려고 밥을 다 해놨으니까. 웬일로 밥을 다 차려?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? 좋은 남편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. 이야, 국어국이야? 당신 안 먹어? 나 옆에서 당신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배가 불러. 어우, 시원하다. 맛있지? 국물 맛있어. 아유, 웃음이 나와요, 그래? 그거 줘. 어저께 내가 가고 임명장. 가져왔지. 잘했어. 홍보대사 임명장 이런 건 겁나 많아. 그냥 대종상, 청룡상, 이런 백상 이런 걸 좀 타야 되는데. 그냥. 아유. 어우, 수고했어. 잘 만들었더라고. 이것도 뭐야? 이게 임명장이야? 잘 만들었다. 이게 뭐냐? 뭐야? 술집 메뉴판 챙겨오셨어요? 헐! 왜? 이거 뭐야? 어디 노가리 홍보대사냐, 내가? 어? 내가 잠깐. 어디 홍보대사야? 나트랜 치즈 홍보대사냐? 치즈. 와, 대박. 그 술 먹고 이걸 들고 온 거야? 임명장을 놔두고? 내가 사건이 사랑한다고 꺼냈다가. 아이고, 임명장의 운명이 저렇게 바뀌었군요. 깜짝 놀랐대. 그랬구나. 내가 자랑한다고 빼가지고 있잖아. 내가 가서 찾아갖고 자, 올게. 당신을 그 집에 메뉴로 임명합니다. 야, 노가리 홍보대사 됐다. 졸지에 노가리 홍보대사. 헬로 애니바디 홈. 헬로 여보세요. 계세요? 어우, 비었어. 이런 일이 있냐. 마저 먹어. 당신 진짜 그거 알코올성 치매야. 나 골탕 먹이려고 그랬나 봐. 왜 메뉴판에 그거 넣으면서 그건 말이 돼? 나 아니 나랑 어디 가면 딴 남자 데리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?